의 원인을 놓고 춘천시와 책임 공방을 벌였던 지역 주민들이 결국 이광준 춘천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수해 조사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손 피켓을 든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달 중순 발생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효자동과 운교동 주민들입니다. 주민 두 명은 수해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삭발을 감행하며 정확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춘천시가 부실 공사에 의한 수해라는 주민들 주장은 무시한 채 수해의 주된 원인이 자연재해라는 기존 의견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서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 번 다시 울지 않게끔 시민들이 더 이상 눈물 안 흘리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좀 부탁 좀 합시다. 이들은 춘천시가 기존 하수관 안에 약사천 용수 공급관 등을 설치한 것이 현행 하수도법을 위반했고 도로변 빗물 유입구를 막는 등 부실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직무유기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54명은 여기에 주민을 속인 사기 혐의까지 추가해 이광준 춘천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당연히 눈에 띄는데 이거를 갖다가 법을 저촉 안 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누가 와서 판사가 만약 법정에서 아니라 그러면 들어가 보자 그럴 겁니다. 비대위 측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 의견에 동감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벌써 1,000명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시의회 특위 조사 활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해결을 들고 나온 것이 춘천시정에 대한 압박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위 조사 결과 인재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